안녕하세요, 한별입니다. 드디어 저는 오사카에 도착을 했어요. 이번 여행은 킴다스랑 미라 언니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여행 가고 싶어서 그냥 알아보다가 딱 오사카가 끌려가지고 오사카를 가자고 얘기를 하자마자 다들 콜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아! 뭐야! 이제 오사카에서 두 번째 날이에요. 자꾸 뒤에서 막 방해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그냥 밤에 도톤보리에서 이것저것 쇼핑하고 또 돈키호테 막 이런 데도 막 가봤거든요. 진짜 완전 신세계여가지고 한 번 더 쇼핑을 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아마 오사카 성에 갔다가 우메다 쪽에 뭐 백화점 같은 거 되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아마 오늘도 쇼핑 엄청 할 것 같아요. 세 번째 날이에요. 오늘 킴닥스랑 미아 언니는 유니버셜 거기 가가지고 저는 좀 더 오사카 골목이나 뭔가 이런 더 시내를 다니고 싶어서 따로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저는 신사이바시 쪽에 와서 이쪽 남바쪽이랑 다 구경하려고 합니다.
지금 여기 아메리카무라라는 곳에 와 있어요. 일단 저희가 오사카에서 되게 쇼핑하는 곳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쇼핑할 게 많은 곳? 가격도 괜찮고 또 예쁜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언니 만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제가 원래 여행할 때 꼭 한 번씩 약간의 사치를 하는데 먹을 걸로 지금 완전 엄청 기대합니다. 오사카에서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이제 조금 부족했던 거? 사려고 했는데 못 샀던 거를 좀 사려고 우메다 역에 와서 백화점이랑 이것저것 둘러볼 예정입니다. 가지고 산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하나 더 샀습니다. 저희는 이제 딴 데 가서 더 쇼핑하고 살 거 사고 뭐 옷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갈 거예요. 미아 언니는 지금 리라쿠마지? 리라쿠마스터에서 동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. 아 덕심 동심 아니야. 저 영상 찍다가 잘못 내려가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바보 같냐? 지금 더파이브 우메다 역에 있는 더파이브라는 곳인데 진짜 예쁜 거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쇼핑할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필요한 거 다 사서 지금 닥스가 오자를 따라왔다가 저만 샀어요. 저만 이런 일이 이제 면세점에서도 잔뜩 사고 집으로 갑니다. 아 진짜 지금 너무 초췌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었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곧 또 여행을 떠날 거라서